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0일자 월요일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드디어 2500대를 넘어서서 2515 포인트 기록한 플러스 0.92% 상승한 하루고요.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1.19%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현황 보시자면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거래소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700억 가까이 꾸준하게 장 초반부터 들어온 것이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고점대인 2500대 뛰어넘는 모습 거래도 강하게 실렸죠. 자, 이런 모습들 추가 상승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초반에 조금 밀렸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 오늘 괜찮은 주가 흐름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그죠? 6% 이상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서 고점대에서 그냥 쭉 힘없이 밀려버리는 모습. 아무래도 투자의 매기가 이제 코스피로 좀 집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전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모양이 더 좋았었는데 이제 외국계가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이전에 좀 사주던 것 계속 3일 연속 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 1700억, 1600억, 2400억 규모로 서서히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약하게 남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고점부에서 좀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 무엇보다도 환매수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환매수가 이틀 들어왔고 오늘도 1000계약대 환매수 들어오고 있으니 이 부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물 환매수 외국인 들어온지 여부 체크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당일치 한번 보시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계 지속적으로 매수 순매수 이어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초반에 매도세 좀 나오다가 매수 전환으로 턴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물은 자 외국계 장 후반에 조금 매수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한 1000계약 이상 좀 줄였네, 그죠? 거의 2800계약에서 1000계약대로 줄었으니까 1800계약 정도 줄이긴 했으나 장중에 꾸준히 환매수 이어나가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500대를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2565라인 자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돌파 시도 나올지 그리고 약한 조정 이후에 재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면 이제 신고가 권육도 언제 테스트할 수 있는 모양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온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밀렸으나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뭐 강한 매수세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숨고르기 좀 나오다가 다시 반동시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자, 단연 돋보이는 것이 건설주입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에 따라서 건설주와 철강주가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자, 현대건설 뭐 26% 올라가고요. 자, GS건설 8%. 자, 기계도 덩달아 이 건설 철강 기계가 같이 맞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래도 건설을 하려면
철근, 철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땅을 파고 한다면 중공업 기계가 또 필요하겠고. 자, 건설, 철강 기계는 뗄수 없다. 강한 상승세, 썩, 시멘트 관련, 쌍용량의 이런 부분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도 오늘 좀 강한 모습. 자, 그에 비하면 IT 군의 하이닉스가 뭐 재소당할 위기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 영향이 좀한 3% 가까이 좀 하락세. 반도체 별로 안 좋죠. 자, 자동차 오늘 비교적 강세. 자, 유통 관련 신세계 이마트 강세. 내수주들 강세입니다. LG 생활건강도 5% 이상 강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는 3일간 3거래일 동안은 이제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5만 원대 가격 260만 원인데요. 50분의 1로 해서 한 5만 원대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후 주가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런 분석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250만 원 하는 것보다 5만 원 하면 좀 접근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 하이닉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램 부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소조짐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자, 매매를 하실 때 지지권역에서 사서 자 목표치 인근에서 팔고 다시 지지권에서 살고 사고 목표치 인근에서 밀리는 매도 시간을 넣으면 다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 상승형이 아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예상될 때는 그런 스윙 매매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설명 군복 매매라든지 목표치 산정 이런 부분들 주식 기초 강의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 뭐 끝내주기 날아가고 있죠. GS건설 마찬가지고요. 자, 포스코도 6% 이상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12%. 야, 상당히 강한 건설, 철강, 기계 오늘 세 가지 섹터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또 이제 신고가, 단기 신고가 나오고 있죠. 길게 보면 아닙니다만 신고가란 표현 조금 잘못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잘 가고 있고요. 이마트도 자이 여기서 강한 반등 나오고 약하게 밀리고 다시 재상승 나와야만 이제 추세 돌려내기 때문에, 자 역시 이렇게 추세가 한번 어그러지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세계라든지 호텔 신라는 완전 정배열. 자, 이마트는 이 추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좀 장을 받는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거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세 깨어지지 않은 종목들. 자, 그렇다고 너무 고점에서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정 좀 받고 돌파 시도 넣는 밑에 이평선 다 깔아 놓은 이런 지점에서 매수 가능한 포지션이었다. 가장 좋은 것은 여기였겠죠. 그래서 우상향 종목들 접근하시면 수익 나기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약주와 바이오주는 약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종근당, 셀트리온 제약 다 약세입니다. 자, 카카오는 여기 밑으로 내리기라고요.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단에 놔뒀었는데. 자, 조선주는 오늘도 좀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10% 이상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기간에 이제 매수세는 좀 잡히고 있는데, 좀더 강한 매수세 잡혀준다면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매도 1밴드에서 이제 외국인도 띄엄띄엄 이제 들어올 준비가 좀돼 있고, 기관도 슬슬 매수하고 있으니, 자, 좀, 10만 대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좀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관심 종목군들은 대폭 하락.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핵심 종목들 주말에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업종 대표주들 분석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자,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아직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강한 상승세 시연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한 2, 3천억대 같이 동반 매수 들어온다면 신고가 근육으로 강하게 지금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으나 매수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쌍끌이 기조 그대로 유지된다면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겠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환매수 외국인 지속적으로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프로그램 매매 현황 순매수 잡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매매하는 데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3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49% 상승 중이네요. 자, 반등할 만한 폭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이니 오늘 미국 시장 잘 지켜보셔라. 하락보다는 초반에 그래도 상승을 출발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